저기요, 제 등에 화상 아직도 신경 쓰여요? 그분은 그냥 사고였어요. 아저씨도 누구 탓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요.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. 그때 그 기차역에서 너하고 같이 떠났더라면 네 흉터도 내가 헤매는 일도 없었을 텐데.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. 늦었다고 생각해요?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. 은지요? 그 아이만 찾고 나면 너하고 나 서울역에서 떠나자. 그래 주겠니? 생각해 보고요.